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주주가 되면 갖가지 특혜가 보장이 된다는 어린이 신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 회사가 돈만 챙긴 뒤에 두레랑을 쳤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어린이 신문사라는 단체에서 매년 10가지 이상의 각종 교육 혜택을 주고 중학교 입학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며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어린이 주주회원을 모집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적게는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90만 원까지의 주식을 사서 이른바 어린이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어린이를 키우는 성실한 후원자가 되겠다던 어린이 신문사 측은 두달 전에 돈만을 챙겨 출행랑을 쳤습니다. 나쁜 사람이냐? 어린애들을 사칭해 갖고 이거는 사칭해 가지고 자기네가 뭐로 만들어 준다 나는 신문사 분명히 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낸 거고 주식해 갖고 얼마고 걔들을 뭐다 가르치기 이런 책임으로 해 가지고 몇 번씩 신문을 내가 이거 세 번씩 났어요 이 신문을. 이들이 챙긴 돈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광고의 크기 등으로 봐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한 이들의 사기 행각은 순진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은 불신감을 남겨놓았고 자녀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던 학부모들에겐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더욱이 관할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한 사람당 피해액수가 적다느니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는 등의 구실로 이 사건의 고소조차 받지 않다가 최근 잇따라 피해자가 속출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현재입니다.